2024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KT 위즈 대 LG 트윈스의 팀 간 11차전이자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지금부터 잠실 야구장에서 민은기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센터 1번의 홍창기 타자, 오늘 2번은 아니콘 선수가 배치됐고요. 3번 중심 타선의 지명 타자 김현수로부터 4번의 오스틴 딘, 5번 박동원입니다. 뒤로 6번 문보경, 7번 구본혁, 8번 타자 박태민, 그리고 9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연경혁 감독이 전반기에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 네. LG 트윈스 마운드 전반기 마지막 비타민 임찬규가 돌아왔습니다. 12경기 3승 3패고요. 1홀드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건의 6구째 높았습니다. 볼래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고 빗맞은 타구가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좌전한 타니쿤 풀카운트 멈춰 끌려나왔습니다. 그리고 3루 일단 주자들은 모두 다 이동을 좀 했고요. 원투에서 받아 때렸습니다. 오스틴 타고 멀리 갑니다. 중견수 쪽 옆에 떨어집니다. 담장 밑에 공이 좀 끼었는데요. 주자들은 일단 다 들어왔고 오스틴은 3루까지.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카운트 몰렸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인 그 스윙 자세를 보여줬는데 지금도 약간 높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중간을 뭐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예. 슬라이더가 좀 높게 바깥쪽에 걸쳐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타구가 지금 펜스 아래에 끼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배정대 선수가 저 때는 사실은 플레이를 하지 않고 뛰었다는 것을 신호를 보냈더라면 인적 2루타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네. 바로 플레이를 또 이어갔었기 때문에 네네. 타자 주자인 오스틴은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렇죠. 방망이 끝에 걸립니다. 1루 쪽 땅볼 잡아서 오스틴은 들어왔고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아웃카운트와 한 점 교환. 투아웃이 되면서 점수 추가점을 내는 LG 트윈스입니다. 3대1입니다. 상철이 순간적으로 홈도 생각을 해봤지만 바운드가 꽤 컸거든요. 네.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스타트를 굉장히 빨리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는 순간에는 문상철의 시선이 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바운드가 꽤 튀면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1루까지 네. 가기에. 풀카운트 걷어냈습니다. 문보경 타고 오른쪽 높게 멀리 깊게 문보경 1군 데뷔 첫 선발 등판하고 있는 강건 투수에게 LG 타자들이 매콤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9번째 홈런포. 6월 들어서 확실하게 살아난 문보경 선수 오늘도 또 멘탈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문보경의 솔로포 한 점 더 추가. LG 트윈스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점수 4대1 석점차입니다. 직전에 좋은 유인구 변화구를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참아냈던 문보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승부가 들어오는 공을 노려서 제대로 받아쳤고요. 네. 짧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었는데요. 커브에 이번엔 반응을 보였고 쫓아갑니다. 홍창기 잡았습니다. 모투 낮게 꽂힙니다. 루킹 삼진. 네, 오윤석 8번 타자고요. 초구 걷어냈습니다. 좌익수 뒤로 올라갑니다. 좌측 담장 앞에서 잡습니다. 아니콘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 변화구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투투 허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말로이기 무실점 탈출. 3회까지 한 점만 내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 임찬규의 복귀전입니다. 다시 걷어냈어요. 큽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때립니다. 오늘 장타 두 개째! 이번엔 2루타 문보경! 자, 높은 공 바닥 때렸습니다. 좌중간에 떨어뜨립니다. 안타!
3루 지난 문보경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6월의 득점권 20타수 만에 구본혁 첫 적시타. 또 한 점 추가 5대1 LG. 시즌 초에는 뭐 득점권에 걸리기만 해라 할 정도의 구본혁이었는데 최근에 득점권에서 상당히 힘겨웠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잘 맞은 공은 아니지만 코스도 절묘했고 스피드도 절묘했어요. 그렇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 문보경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또 벌어졌던 네. 구본혁 타자의 타구. 때렸습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무거워집니다. 안타! 빠른 발의 박혜민 이미 홈으로 파고듭니다. 자, 그 사이에 2루 갑니다. 신민재! 2루에서 아웃이에요. 조금 네, 욕심을 내봤는데 2루에서 네. 아웃이 됐습니다. 네, 점수는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KT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LG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변하고 따라 나옵니다. 스윙. 정준영 삼진. 임창규 79째. 밀어냅니다. 우측 홍창기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오늘만 벌써 세 번째 맞대결 임창규 대 로하스. 낮게 또 들어왔어요. 자, 오늘 저 낮은 존에서 타자들을 섬겨가고 있는 선발 투수 임창규입니다. 풀카운트. 때립니다. 배정대. 속구차 오른 타구는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아 3구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가요. 우익수 뒤로 담장 앞에서 잡힙니다. 잡히네요. 야, 딱 스윙했을 때 봐서는 이거는 크게 갔나 보다 싶었는데 네. 아마 발사각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임찬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 조금 끝에 맞은 느낌이 있지만 저들은 넘어가나 싶었는데 예. 아, 역시 잠실입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 오늘 경기 8번째 탈삼진 5이닝의 실점. 임찬규가 부상을 털고 말끔히 건재하게 돌아왔음을 증명합니다. 승리 투수 요건 확보합니다. 오스틴 타구가 좌측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담장에 안착했던 타구 오스틴 벤틀레그 슬라이딩 2루 점령. 오스틴도 오늘 멀티 장타. 투투 박동원 타격 높게 떠올랐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정준영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2루자 출발 오스틴 젠걸음으로 3루에 들어갑니다. 원앤투 밀어 때렸습니다. 좌익수 안현민 잡았습니다. 3루자 태거 오스틴 공보다 먼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한 점 추가.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문보경 선수의 1타점이 생클라이 스코어 7대1 6점 차입니다. 야, 오늘 오스틴 문보경 이 선수들 역할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운드 이제 선발 임찬규의 뒤를 백승현 투수가 이어줍니다. 16경기 1세이브와 1홀드 1승 무패. 그래서 뭐 어느 한 포지션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고 포기하진 않습니다. 센터 쪽 중견 슬라이드 당긴 타구 3루수 문보경 잡고 2루 먼저 포스아웃 1루 쏩니다. 결과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완성. 선두 타자 볼넷 내줬지만 이후에 힘 있는 피칭 병살타까지 유도하면서 세 타자로 이닝 끊어가는 백승현 투수입니다. 직전 이닝부터 마운드를 지켰었던 이지강 선수가 계속해서 8회에도 피칭을 이어가겠습니다. 원앤투 바깥쪽 들어옵니다. 루킹 삼진. 대타 오재일 타자가 들어왔습니다. 초구 당깁니다. 강한 타구지만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루에서 투아웃. 1945년에는 보스턴 브레이브스가 46회. 자, 이번에도 땅볼 타고 신민재의 2루수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아카운트 삼진으로 시작해서 땅볼 3자번트 이지강이었습니다. 데이비슨에 이은 미국 홈런 2위. 이번에 좀 컨택에 가까운 스윙이었습니다. 짧은 타구지만 좌익수가 처리할 수 있는 타구였습니다.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2
돌아온 선발 투수 임찬규와 함께 더블헤더 1차전 승리로 장식하는 LG 트윈스입니다. 네, 초반부터 오늘은 타선도 터져줬고 또 임찬규가 5이닝을 훌륭히 소화했다는 점이 LG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선발 로테이션은 한 축이 돌아왔고 LG 타선은 역시 집중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